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ng.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초 제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I love you. 사랑합니다. 성모님 모습이 실려있네요. English for the soul. I love you. 사랑합니다. I loved you before I met you.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I loved you. Even before I met you. 어머니와 여동생을 모시고 감곡 매교의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가보리라던 바로 그 감곡 매교의 성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이 쏜 총알 7발을 고스란히 받아낸 성모상을 친견하고 왔습니다. 7발 총탄에도 부서지지 않은 성모상을 향해 기관 단총으로 사격을 했지만 총알들이 피해갔다는 바로 그 성모상. 그래서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인민군들이 성모상을 끌어내려고 올라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곧 성당에서 모두 철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바로 그 매괴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위치한 매괴 성모 순례 성당은 1896년 설립되어 116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성지입니다. 매괴란 말은 장미를 뜻하는 중국어 메이구이에서 왔으며 장미는 로자리오, 즉 성모님을 상징하죠. 안내 팜플렛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감곡 매괴 성모 순례 성당은 늘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모님의 본연의 역할인 전구하심이 크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뾰족탑 성당 안에 모셔진 성모상은 프랑스 신부님 임 가밀로께서 프랑스의 성지 루르드에서 직접 가져왔답니다. 아직도 7발 탄환 구멍이 선명한 이 신비로운 성모상은 예나 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찾는 사람들을 굽어보십니다. 약간 지켜 뜬 눈매로 양미간 위를 응시하고 계신 성모상. 왠지 무척 한국적인 풍모를 갖추셨다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I loved you before I met you.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감곡 매괴 성당 초대 본당 신부 임 가밀로 신부님은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으로 1893년 서품 받은 후
바로 한국 땅에 들어오신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 곳에서 51년 동안 사역하신 까미유 브용 임가미 신부님이 매개 성당 입구에서 우리를 반기십니다. 1893년 9월 12일 제물포항에 입항했던 임가밀로 신부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환하게 맞아주십니다. 오른손엔 모자를 들고 차분하게 서 계신 신부님의 발밑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라고 쓰여진 커다란 우리말이 보이고 그 밑엔 영어와 프랑스어로 같은 내용이 써있더군요. 1893년 9월 13일 그러니까 어제 제물포로 막 입국한 신부님은 지금의 명동 성당에 도착해 이날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 되었다고 외치셨답니다. 24, 24세 나이에 조선 사람이 된 프랑스 사람 까미유 브용. 이분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왔음을 두루 알리고 계시죠. 프랑스인이면 어떻고 조선인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람이면 어떻고 예전 사람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세계 일화 아니던가요? 이 세상이 온통 한 송이 꽃이요 우린 모두 이 한 꽃 속의 부분들이 아니던가요? 꼭 만나야 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이미 만나기 전부터 아니 사실은 만날 필요도 없이 늘 사랑하는 게 우리들 모두 안에 있는 공동선, common good의 초점이 아닐까요?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매개성당 언덕을 오르며 묵주기도 20편의를 거쳐 산상 십자가의 길 14절을 모두 지나면 산상 십자가에 아주 높게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왠지 기분 좋아 보이시는 예수님이 파란 5월 하늘을 배경으로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불현듯 산상 십자가의 예수님이 입술을 쫑긋하시며 뭔가 말씀하시는 듯 하더니 바로 같은 말씀이 귓가에 걸립니다. I love you before I met you. I love you wherever you are. I love you always. 언덕에서 내려와 다시 들른 성당 안으로 모두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마침 성당 안은 아무도 없는 묘한 시간입니다. 앞쪽 오르간을 조용히 열고 압구정 성당 오르간 반주자인 여동생에게 몇 곡 부탁합니다. 조용한 멜로디에 맞춰 어머니와 저는 낮은 목소리로 성가 세 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오후의 해가 바로 양미간 위에 떠 있습니다. 성물 파는 곳을 향해 발길을 옮기던 중 임가밀로 신부님의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47년 10월 25일 성모여 저를 구하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임가밀로 신부님. 하지만 신부님은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바로 여기에 실존하고 계시며 여전히 속삭이십니다. I loved you before I met you.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오래전처럼 이제와 그리고 항상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Cheers. 아멘. 그렇게 2012년 봄과 여름의 경계에서 5월 13일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며 얼 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감곡 매개 성당 방문길을 찬찬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I loved you before I met you. Even before I met you, I loved you.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English for the soul. 그럼 또 다음 시간에. Cheers.